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영상인데 틈틈이 준비하다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향수 입문자를 위한 10가지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부향률은 향료의 원액이 알코올에 얼마나 섞였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향료의 원액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퍼퓸, 오드 퍼퓸, 오드 뚜알렛, 그리고 오드 콜롱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부향률이 가장 높은 퍼퓸은 20에서 30%의 원액이 들어갔으며 향이 매우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속 시간은 8시간 또는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으며 향료 원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비쌉니다. 또한 향이 매우 진하기 때문에 적당히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오드 퍼퓸으로 15에서 20%의 부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지속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퍼퓸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도 퍼퓸보다는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드 뚜알렛보다는 진한 편입니다. 오드 뚜알렛은 가장 무난한 부향률로 5에서 15%의 원액이 들어가 있고 지속 시간은 3, 4시간 정도입니다. 향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아서 수시로 뿌리기 좋은 것도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오드 콜롱으로 2에서 4%의 부향률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순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 시간은 2, 3시간으로 매우 짧지만 가볍고 상쾌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샤넬의 블루드 샤넬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블루드 샤넬은 퍼퓸, EDP, EDT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격은 부향률이 높은 퍼퓸, EDP, EDT 순서로 비싸고 지속력도 같은 순서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 향수는 같은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EDT의 경우 매우 밝고 프레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EDP는 프레쉬함이 좀더 덜하고 향이 진하며 우디 향이 좀더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퓸 버전은 이게 같은 향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레쉬함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많이 톤다운이 되어 있고 묵직하고 성숙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고 프레쉬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EDT, 반대로 성숙하고 깊이 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면 퍼퓸, 그리고 그 중간을 원하시면 EDP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한 것처럼 부향률이 높다고 좋은 향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향률이 높으면 더 진하고 향도 오래가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조말론이 오드콜롱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드콜롱만이 가지고 있는 밝고 깨끗함과 가벼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향수마다 어울리는 부향률이 있고 거기에 맞춰 향수를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부향률만큼 향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노트입니다. 노트는 향수가 어떤 향이 나는지 세 단계로 나눈 것으로 순서대로 탑노트, 미들노트, 그리고 베이스노트가 있습니다. 탑노트는 헤드노트라고도 불리는데 향수를 처음 뿌렸을 때 느낄 수 있는 노트입니다. 향수의 첫인상을 결정하며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속됩니다. 그 다음 올라오는 노트는 미들노트 또는 하트노트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향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들노트는 보통 향수 전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브랜드마다 고유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노트입니다. 마지막 베이스노트는 이름 그대로 향수의 베이스가 되는 노트입니다. 미들노트가 향수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잡았다면 베이스노트는 뒤에서 묵직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향수에서 중요한 드라이다운, 잔향은 이 베이스 노트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잔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스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향수를 시향하거나 구입하기 전에 그 이름에 있는 의미를 알아보는 편인데요. 이름을 이해하면 이 향수가 어떤 향수이고 또 어떤 향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말론 향수 같은 경우 노트가 이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르라보 같은 경우 베르가모 22, 로즈 31처럼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앞에 이름은 제일 많이 느껴지는 향이고 그리고 뒤에 숫자는 들어간 재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베르가모 22를 예를 들면 이 향수는 22가지의 재료가 들어간 향수이고 그 중에서 베르가모 향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향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크리드 어벤투스처럼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향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 또는 추억과 감정을 향으로 승화시킨 바이레도나, 향수를 예술의 한 장르로서 다가가는 킬리안, 그리고 인공적인 분자를 사용하여 향과 분자, 그리고 조향 기술의 조화를 기리는 이센트릭 몰리큘스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독특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시향하거나 구매하시기 전에 꼭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매장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에 많이 했던 실수인데 향수를 시향하러 가서 시향지에 향수를 뿌려보고
그 다음에 맡아보고 바로 버린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향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수마다 다르긴 한데 향수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수를 시향을 하실 때 처음 느끼는 향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시향을 하신다면 좀 더 새로운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매장에 시향을 하러 가시면 뿌린 뒤에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향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시향을 할 때 보통 시향제에 향을 뿌리고 난 뒤 그 향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시향제에 향을 뿌려서 향을 맡는 게 가장 중립적으로 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나 아니면 체취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향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향수가 정말 나한테 맞는 향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몸에 뿌려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향수가 내 몸에선 어떤 향이 나고 지속력이랑 확장력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은 먼저 시향제 뿌려서 향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마음에 들면 몸에 뿌린 뒤 몸에서 어떤 향이 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코의 후각세포가 가장 민감한데요. 그만큼 예민하지만 또 쉽게 피로해져서 같은 향을 계속 맡다 보면은 냄새가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부티크에는 커피 원두가 있어서 향을 시향할 때 중간중간에 커피 원두 냄새를 맡아서 냄새를 중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예전에 메종 프란시스코정에 들렸다가 스페셜리스트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스페셜리스트 말에 따르면 커피향이 그 전에 맡았던 향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 향을 커피향으로 덮어버리는 거라고 합니다. 커피향을 맡으면 코에 커피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향수의 향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향 중에 코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커피 원두 향을 맡는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의 체취를 맡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향수를 안 뿌렸다는 가정하에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이 팔꿈치 안쪽입니다. 향수를 시향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신의 체취를 맡아주면 코에 있던 냄새도 중화시킬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수를 시향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장소도 없는데 향이 너무 궁금하다. 이럴 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샘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샘플을 사용하면 시간을 들여 향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이나 날씨에 뿌려보면서 어떤 향인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향을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샘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향수를 구매할 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향수를 소분하거나 아니면 샘플을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샘플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크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샘플을 구매한 건데요. 제가 크리드 어벤투스를 처음 알고 향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벤투스랑 다른 샘플까지 총 3개를 한 3만원 넘게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처음에 어벤투스를 맡아보고 아 이 향수는 진짜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구입을 하게 돼서 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샘플 백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역시 크리드는 크리드인 것 같습니다. 향수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좀 더 편리하고 오프라인보다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향수를 구매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다양한 향수를 한자리에서 시향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페셜리스트로부터 브랜드와 향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향수인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향수나 스타일을 베이스로 새로운 향수를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전혀 몰랐거나 아니면 평소라면은 맡아보지도 않았을 향을 시향해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샘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티크와 스페셜리스트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구매를 하지 않아도 제가 관심을 보이는 향수가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샘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스페셜리스트마다 다르긴 한데 구매를 할 때 샘플을 엄청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킬리안 매장에서 이 블랙 팬텀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결제를 하기 전에 이제 스페셜리스트 분께서 샘플을 챙겨주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시향했던 향수랑 그리고 새로 나온 향수를 제 거랑 여자친구 거까지 이름까지 써가지고 총 12개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구나 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이용하면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샘플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어울리는 향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향수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의 리뷰를 보고 향수를 시향하러 갔다가 스페셜리스트 분께서 추천을 해줘서 새로 알게 된 브랜드나 향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가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향수들도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향이 좋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시향하러 가실 때 아, 이 향수에는 내가 싫어하는 노트가 있으니까 아, 내가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시향하는데 돈이 들거나 힘든 일도 아니니까 최대한 많은 향을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비싼 향수라고 좋은 향수는 아니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싼 향수에는 고급 재료가 들어갔으니 향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천원짜리 향수부터 50만원짜리 향수까지 다양한 향수를 쓰고 느낀 점은 비싼 향수라고 꼭 향이 좋지 않다 입니다. 제가 예전에 프레드릭 마일 부티크에서 시향을 하는데 스페셜리스트 분께서 갑자기 던이라는 향수를 맡아보라고 주신 적이 있어요. 시향지를 맡아봤는데 처음에 우드의 그 애니멀릭함이 너무 역하게 올라와서 거부감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향수가 100ml에 1500불이 넘는 그런 향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향수가 비싸다고 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를 느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니치 향수는 고급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의 완성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니치 향수 중에서도 디자이너 향수보다 퀄리티가 안 좋은 향수들도 많고 지속력도 마찬가지로 향수가 비싸다고 꼭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향수를 왜 어디서 사용하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비싼 향수든 싼 향수든 많이 시향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향수를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